네, 크고 선명하게 보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유플러스 953번 들어보시면 저희 라이브 방송을 또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다시 한주 만에 보셨습니다. 휴가 잘 보내고 오셨을 우리 중앙대학교 양대천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독특한 이 목소리 중독성이 좀 있어요. 네. 우리 양대천 교수님 목소리가 처음엔 약간 어색한 듯한 느낌이 있는데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아, 이 목소리 굉장히 중독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대전해 주셨어요. 네, 오늘도 저를 중독시켜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건강한 하겠습니다. 중독, healthy addiction. 우리 양대천 교수님과 함께. 예. 지난 시간에는 그 현금 영업, 영업 현금 흐름. 예. 예, 요건 이제 잘 우리가 봐야 된다. 강조했었고, 예. 사실 그 턴 어라운드 예상되는 미국 턴 어라운드. 주식을 분석하려고 하다가 네. 워밍업이 너무 길었죠. 그래서 끝에쯤에 뭐 쇼피파이. 예, 쇼피파이 얘기 잠깐 합니다. 쇼피파이를 시작도 예, 사라는 얘기 아닌데 그런 얘기까지 저희가 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 사실 미국 시장에는 여전히 턴 어라운드 해야 될 종목들이 상당히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오늘 같이 살펴보는 방식으로 턴 어라운드 할지 말지를 예상하는 것이 아주 팩트 분석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턴 어라운드만 하면 어쨌든 주가가 가는 건 거의 뭐 웬만한 거 아니고선 거의 그냥 확실시 룰이니까, 되죠. 그죠? 특히 미국 자본 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철저하게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에 좀 다이렉트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양 교수님을 보면요, 우리가 화투판에 어디서 구라를 치려고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짝귀?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찐 실적을 봐야 된다 이것이잖아요. 찐가 예, 뻥가가 맞습니다. 있다. 예, 주가가 오르고 막 순이익이 좋은 것처럼 해서 주가가 오르더라도 어디서 구라질이야 뭐 이런 걸 잡아내는 방법을 그렇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현금은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실적을 보는 방법. 네. 그것이 실적을 보는 눈이지 네. 겉으로 드러나는 소위 화장할 수도 있는 실적에 집착해서는 네. 좋지 않다. 아, 재고 늘리는 그런 저 밑장 빼기 이런 거 하지 마라. 흑석동의 아귀 어떻습니까? 흑석동의 아, 아귀 양재천 교수님. 중앙대에 계시니까 흑석동 아귀. 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하나하나 실례를 한번 들어가면서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죠. 오늘은 턴 어라운드 미국 주식을 보기 전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워밍업은 필요합니다. 네. 다만 제가 좀 뒷부분을 할수 있도록 좀 빠른 시간에 워밍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현대차의 작년 3분기 영업적자 발표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예. 네.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제목이 적자 기업의 주가는 상승할까 말까 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적자면 상승하기 힘들겠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표에 왼쪽 표를 보시면 2020년 3분기에 기존에 없던 네. 분기별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아, 그러네요. 지금 이제 표가 안 보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아직 저희가 표를 안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차의 영업 적자 지난 2020년 3분기 3분기 마이너스 3천억 원대의 적자를 내면서 네. 영업 적자를 내면서 네. 사실은 시장을 좀 깜짝 놀라게 했죠.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네. 그 이유에 대해서 IR 실적 발표 때 네. 이그 분기 때 세타 2 GDI 엔진 등 품질 보증 비용 관련해서 네. 충당금을 2조 1천억 원을 미리 비용화를 해버렸다. 네. 앞으로 발생할지 네.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미리 반영해버렸다. 이런 취지로 이것을 넣어버리고 나니까 네. 그래서 영업 적자가 마이너스 3천억 원대가 됐는데 실제로는 그 품질 비용을
비용 처리 안 했더라면 1조 8천억 원 수준의 흑자가 났었죠. 그 어디서 보면 알아요, 그거는? 아, 그 IR 실적 발표 자료를 보시고 그 내용에 품질 관련 비용 2조 1천억 원이 선반영됐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논의했던 영업 현금을 보면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나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예. 네, 너무 좀 화면은 지금 보이진 않지만 1조 영업현금은 1조 5천억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천억 원의 적자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2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반영된 비용 때문에 영업현금이 플러스 1조 5천억 원을 보여줌으로써 진실적은 나쁘지 않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품질 비용 관련해서 이거 미리 써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저 비용 처리하는 거죠. 빌라 같은 거 이제 새로 들어가면 이 저 빌라 뭐 수리비 같은 거 미리 이렇게 얼마 잡아놓고 뭐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거 보니까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이게 발생주의 현금주의에서 이렇게 앞으로 충당금을 이제 품질 비용 관련해서 돈이 나갈 거니까 이게 발생주의 관점에서 충당금을 이제 손실로 미리 잡은 미리 거죠. 잡은 겁니다. 근데 현금은 안 나갔고. 실제로 뭐 품질 보증을 해달라 내지는 리콜 요구가 아직은 없지만 나중에 있을 수도 있으니.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이 금액은 실제 잡아야 될 금액보다 굉장히 과대하게 잡았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추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같은 거는 마이너스였지만 이건 충분히 플러스로 우리가 볼만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진짜 실적은 그만큼 영업이 안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도 조금 올라간 겁니까 이게? 주가를 그래서 잠시 살펴보기 전에 화면 보이시나요? 아직 보이고 있죠 이미. 아 보이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회계 내용이라 아주 보기 싫어하는 부분이지만 여기 간략하게 몇 개만 딱 보겠습니다. 여기 영업현금 조정 항목 보이시죠 화면에? 네. 그러면 당기순이익 내지는 영업이익에서 출발해서. 실제로 현금이 안 들어오는 수익 이걸 뺍니다. 네. 그다음에 현금이 안 나갔던 비용은 더하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영업현금 실제로 현금주의 이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유심히 좀 봐야 될 항목을 콕 집어서 좀 말씀드리면 이 감가상각비라는 건 실제로 비용이 나간 게 아닌데 자산이 이제 많이 있다 보면 매년 가치를 인위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신생 기업들, 신생 플랫폼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은 이 감가상각비가 자산이 많다 보니까 매해 엄청나게 크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가상각비가 많으면 충분히 수익만 들어오면 이익이 급증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 정도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우리가 카카오 사례나 같이 많이 봤던 유무형 자산 손상차손에 좀 집중해야 됩니다. 이 자산의 손상차손은 뭐냐면은 자산의 가치가 급작스럽게 현저히 하락했다라고 판단해서 그 가치 감소를 그냥 비용으로 크게 인식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금 유출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일종의 보수주의 회계라고 해서 영업 현금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 정도 한번 보시고요. 전 시간에 재고 자산 감소액은 자동적으로 그만큼 영업 현금이 좋아진다. 이 정도만 한번 보시고 다음 장의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건 어떤 화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의 그 영업 적자 한번 보이시죠? 2020년 3분기에 마이너스 3,100억 원대의 영업 적자가 보입니다. 자, 여기에 현금이 실제로 나가지 않은 비용, 아까 보았던 2조 1,000억 원의 품질
보증비용 관련 포함해서 네. 2조 6천억 원 규모의 네. 판매 보증 충당금이라는 사실은 장부상의 비용일 뿐 현금 유출이 전혀 없었던 가치 손상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는 이런 네. 금액이 여기 보이죠. 네. 이만큼이 현금이 플러스가 되고요. 네. 재고 자산이 감소하면서 이거는 뭐 그냥 인위적으로 자동적으로 아, 현금이 플러스 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는 과목 네. 네. 3,800억 원이 또 더해집니다. 이 얘기는 아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진실적은 괜찮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요. 네. 그러면 아까 궁금해하셨던 3분기 실적 발표 작년 10월 26일 날 발표 이후에 어떻게 주가가 변화했나 한번 보시면 네. 이 주가는 그러니까 영업적자다 그러면 일전 쇼크인데도 불구하고 상방향으로 그 애플카 효과가 없이도 한 20% 정도를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그 크게 올라간 거 이거는 이제 애플 이슈입니다. 이슈가 좀 있었고 예, 그 전에도 한 20% 가까이 올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적자에도 불구하고 네. 영업 현금 창출 능력은 네. 주가를 분명히 이끌고 있다. 진짜 실적이 아까 전문님께서 말씀하셨던 찐 실적이 결국 주가를 견인한다. 네. 요 정도로 한번 워밍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미국 턴 어라운드 주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 찐 실적이 중요한 들어왔습니다. 건 네, 우리 다 알고 이제 모두가 다 탑재한 내용입니다. 찐 실적이 중요하다. 예, 예. 네. 네. 자 쇼피파이는 실제로 턴 어라운드 했던 대표적인 미국 주식입니다. 언제 했어요? 2020년에 턴 어라운드 하게 됩니다. 일단은 업체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개인 사업자가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 뭐 도메인 등록부터 모든 관리까지 다 해주면서 온라인 쇼핑몰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플랫폼 업체입니다. 카페24 같은 데죠? 예, 뭐 여러 가지로 그 플랫폼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 전기 구독료를 받고요. 에? 그 비중이 한 31%. 그다음에 이 재미나는 게 부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매출 비중이 70%인데 온라인 결제, 물류 배송 서비스, 뭐 단기 대출, 오프라인 매장 결제 서비스는 이하 모든 개인 사업자가 해야만 하는 부가 서비스를 다 제공하니까 네. 이들의 매출 비중이 오히려 높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미국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2017년 쇼피파이 쇼핑몰하고 아마존 마켓플레이스가 통합하면서 네. 일종의 경쟁자, 강력한 팡 경쟁자와 연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죠. 뭐 저는 이제 기업 설명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정도의 그 내용을 가지고 쇼피파이의 연도별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시죠. 이 보시면은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면 2019년에까지 꾸준히 적자였죠. 특히 2019년에 적자폭이 1억 4,100만 달러로서 상당히 커졌는데 2020년에 물론 코로나와 관련이 있겠죠. 9천만 불의 엄청난 영업이익의 턴 어라운드에 성공을 해냅니다. 2019년? 예, 2020년에. 네, 20년에. 턴 어라운드에 빨간색 원을 보시면 네. 성공을 하죠. 네. 자, 2019년과 2020년의 큰 차이점은 매출이 두 배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예, 뭐 그냥 단위 생략하고 1,500대에서 3,000 정도의 가까운 네네네네네. 수치니까 두 배가 성장하면서 이 감가상각비라는 그 비용, 단지 신생기업이 매년 그냥 인식해야 될 비용들을 다 커버해내면서 영업이익을 턴어라운드 시키죠. 이 그렇네요.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현금 유출이 없는데 네. 사실은 90 그러니까 이게 9천만 불인데 네. 9천만 불의 영업이익에서 7천만 불의 감가상각비가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신생기업으로서 굉장히 그 자산 투자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감가상각비가 뭐 예를 들면 7천만 불이면 이게 뭐에 어떤 돈이에요 이게 감가상각비? 기존의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투자가 일어나면 네. 매년 그것을 가치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서버를 뭐 100대 샀다 이랬을 그렇죠. 때 그게 이제 그렇죠. 1년 2년 3년 지날 때마다 계속 그 내용 연수라고 해서 그 쓸 수 있는 기간까지 계속 상각시킵니다. 네네네. 예, 어쨌든 영업이익이 이러한 이유로 턴 어라운드를 하고 그런데 좀 재미나는 게 영업현금이 이 미리 테슬라 유사하게도 2019년에 크게 수치가 상승을 하죠. 아 그러네요. 그리고 2020년은 급기야 급증을 합니다. 잉여 현금이라고 해서 제가 미래 투자를 하고도 남는 영업현금을 얘기했었는데 네네. 이것 또한 2019년에 턴 어라운드 했고 네. 2020년에 급증함을 볼 수가 있죠. 혹시 표를 못 읽는 분들을 위해서 괄호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렇죠. 괄호는 마이너스 금액을 네.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연도별로 봤을 때 영업현금과 잉여현금은 미리 흑자 전환 내지는 큰 금액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 그렇죠. 영업이익은 2020년에 턴 어라운드 했다. 네네네. 자 그럼 분기별 자료를 한번 보고 네. 실제 그 턴 어라운드 했던 시점에 분기별 실적과 주가를 보겠습니다. 뭐? 자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보면 네. 작년 2Q와 3Q에 주목하면 됩니다. 영업이익이 어떤가요? 영업이익이 그 전에는 적자 규모를 면치 못하다가 2Q에 드디어 작년 2Q에 턴 어라운드 하죠. 턴 어라운드 했습니다. 0.28로. 예, 예, 그 소폭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소폭이면 그렇게까지는 신뢰하긴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턴 어라운드에 성공하고 음흠. 3Q에 5,100만 달러라는 의미 있는 네. 영업 흑자를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 한번 영업현금 지표를 한번 보시면 네. 이 동그라미 속이 2020년 EQ 전년도에 비해서 큰 흑자 전환과 동시에 1억 6,500만이라는 큰 금액을 기록하죠. 아, 역시 턴 어라운드 했습니다. 예. 네. 주목할 거는 2분기 연속 현금 흐름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2분기 연속 영업 이익 흑자 그다음에 잉여 현금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EQ에 턴 어라운드 할 때 큰 금액으로 변화를 하고 네. 2분기 연속 잉여 현금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럼 EQ에 첫 턴 어라운드 할 때의 주가를 보면 네. 바로 그 월봉입니다. 이게 네. 주가 변화가 큽니다. 반응을 하죠. 그 이후에 그 반응이 원점으로 돌아오는 듯 싶다가 네.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네. 2분기 연속 영업력을 보여주니까 이 실적이 반응을 드디어 합니다. 네. 그래서 쇼피파이의 주가는 이 1000 정도에 미달하는 금액 950 정도에서 1650달러까지 직상승을 합니다. 물론 애초에 이 쇼피파이의 턴 어라운드를 믿는 이 시점 2020년 초반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네. 그만큼 리스크를 걸고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팩트 베이스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2분기 3분기에 확실한 영업 흑자와 네. 영업현금 잉여현금의 전환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안정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2020년 뭐 한 2, 3월에 들어갔으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는 있겠지만 예. 꼭 그렇게 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들어가서 뭐 고수익을 노리는 것보다는 숫자 나온 다음에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예, 정확한 네. 지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핀테크 기업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이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많은 그 턴 어라운드 예상 기업이라고 할까요? 그 기업들을 주시하면 과연 진짜 실적을 통해서
이 실제 분기 실적이 전환되는 것만 잡아내면 네. 그것을 워칭해서 잡아만 낼 수 있다면 네. 그런 팩트 분석의 근거에서 주가를 향배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를 보고 투자하는. 이거 실제로 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뭐 잉여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자세히 보시는 거죠? 저 교수님 지금 막 설명하실 때 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주식의 초고수들 있잖아요. 네? 초고수들이. 아 저거 나만 알았던 건데. 아 그렇습니까? 흑석동 아기 교수님이 저거 다 얘기해 줘버리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뭐 테이프링부터 뭐 금리 이런 거에 대한 수많은 네. 우리가 여기서 토론도 하고 했잖아요. 사실 그런 수많은 시간보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정말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한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면 네. 저는 첫 번째라고 보거든요. 아 지금 알려주시는 네. 게.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과연 항공업이 턴어라운드 하는지 네. 카지노가 턴어라운드 하는지 그렇죠? 미국의 여러 기업들 있잖아요. 네. 앞으로 네. 우리가 턴어라운드를 예상하는 기업들. 근데 진짜 얘가 턴어라운드 하는지 확인을 하면 더 자신 있게 살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주가만 쳐다보고 있으면 여기서 떨어질지 올라갈지 몰라요. 그런데 뭘 보고 우리가 확신을 갖고 네?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 좋습니다. 너무 일단 감사합니다. 뭐 지난 회사 말고요. 좀 진행 중인 회사는 없습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 널려 있는 기업들 중에 네. 오늘은 전 시간에 소개해 드릴 뻔하다가 놓친 가볍게 도어데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어데시. 도어데시 최근에 거의 100% 올랐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네. 엄청 올랐어요. 지금. 어떻게 이걸 못 들어가는 데나 100%나 올랐어요. 교수님이 얘기해 주실 거잖아요. 아 좋습니다. 지금 찐 실적을 보면 네. 여기서 사도 되는지 네. 아니면 들어가면 안 되는지 한번 좋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네. 자. 도어데시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 설명이 좋진 않지만 간단하게 기업 설명을 마찬가지로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미 아시는 분은 집중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요. 네. 자, 미국의 음식점이나 기타 뭐 식료품 등을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딜리버리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북미형 배달의 민족이죠. 네, 배민. 예. 배달 수수료는 뭐 여기저기 받는 거 해서 음식값의 한 30%까지 받는 수준에 이릅니다. 네. 상당히 많이 받는 수준이죠. 비싸네요. 네. 예. 그리고 2021년 8월, 올해 8월 기준으로 미국 음식 배달 부분의 직계에서 시장 점유율 57%.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죠. 네. 2위는 참고로 우버이츠, 3위는 그럽허브가 있는데 예전엔 그럽허브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갈수록 지금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네. 우버이츠는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도어데시만의 특징적인 게 우리가 이제 배달할 때 무제한 배달 서비스를 저 가입할 수 있어요. 무제한 배달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월 그 구독료를 내면 아~ 무제한 배달을 시킬 수가 있는 배달 따로 안 받고 예예 예. 그게 대시 패스입니다. 네. 가입자가 500만이 이미 넘었습니다. 500만이 넘었다고요? 예예 예. 총 그 도어데시의 가입자가 2천만에 이제 넘었는데 네네. 그 중에 대시 패스 특히 이 월 구독료를 내는 대시 패스로 인해서 상당히 그 수익 성이 안정화되었죠. 아 저는 좀 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거 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 넷플릭스의 이 구독이랑 대시패스의 구독은 전 차원이 다른 것 같은 게 넷플릭스는 사람들이 계속 저 들어와서 계속 많이 보더라도 돈 더 들어갈 게 별로 없잖아요. 네. 데이터 비용 뭐 좀 더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대시패스는 배달하시는 분들께 계속해서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헤비 유저들한테는 매우 손해 나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대시패스 비용을 뭐 한 달에 뭐 500만 원씩 받진 않을 거고. 예. 그렇게 보면 이거는 좋은 건가 싶은데. 수익성 관점에서. 네.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미국 중소도시를 공략하는 것이 도어데시의 강점인데 네? 미국 중소도시에 사실상 시작도 못한 격입니다. 그 도시들을 네. 실제로 휩쓸기 시작하면은 네.
데시페스만으로도 엄청난 수익 확보가 앞으로도 가능하죠. 아, 그런가요? 예. 이제 초창기입니다. 네. 이 딜리버리가. 네. 사실은 우리나라랑 좀 달리 네. 미국은 사실 코로나 이전만 해도 음식을 배달해서 먹지를 않죠. 네. 이제 뭐 이것을 경험한 이후에는 네. 급작스럽게 먹을 텐데 네. 여하튼 대시패스의 확대는 네. 도어대시가 시장 점유율도 확보하고 또 수익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일단 뭐 하긴 대시패스에 가입하면 무조건 요게 시키겠지 뭐 다른 예. 우버이츠나 이런 데는 당연히 안 시키죠. 왜냐면 배달료가 내가 이미 정액으로 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뭐 코스코 같은 경우에도 네. 뭐 3만 원인가 7만 원 그 회원권 있잖아요. 1년 회비. 네네네. 그거 낸 거 아까워서 계속 가죠. 딴 데 안 내고 그냥 계속 네. 코스코를 가잖아요. 뭐 그건 뭐 그렇죠. 예. 약간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대시패스로 다 묶어버리는 예. 효과. 네. 예. 그 최근에는 이제 음식 말고 예. 푸드 말고 식료품 약품 아, 그런 특히 것도 술까지 같은 그 플랫폼을 가지고 네.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전무하다가 5%까지 지금 올랐고 이 상승률이 지금 엄청나.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판 이제 쿠팡이 되지 않을까. 아, 플러스 네. 플러스죠. 이런 점이 있고 네. 여러 가지 리스크 있습니다. 배달 수수료 뭐 이런 거는 뭐 사업성 사업적인 부분 리스크는 좀 더 살펴보시고요. 또 배달원을 뭐 우버랑 좀 동일한데 정규 근로자로 볼 것인가 개인 사업자로 볼 것인가. 만약에 정규 근로자로 보면은 부담이 뭐 커지는 거죠. 예, 의료보험 이런 혜택을 줘야 되죠. 네, 독립후생을 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할 거고. 자 사업적인 부분은 제가 좀 약한 부분이고 정프로님께서 좀 더 나중에 예리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게 좀 조언을 주십시오. 예, 귀담아 듣겠습니다. 네. 자 연별로 보겠습니다. 2018부터 2020까지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죠. 네. 계속해서 2억 대의 적자부터 마이너스 4억 불 적자까지 계속 3년간 이어지고 있죠. 그러네요. 언제 흑자가 날까? 다만 여기 좀 보셔야 될 게 매출을 한번 보시죠. 네? 2018, 19에서 2020에 3천 가까이 액면 숫자로 3배 3천 올랐네, 3배.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죠. 거의 3배씩 올랐네요. 예. 18년에 19년도 3배, 예. 19년에 10배 올랐네요. 딱 2년 만에. 예. 18년에 291인데 2020년에 288이니까. 마치 쇼피파이의 그 초창기 모습이 좀 보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그널로 하나 볼게. 네? 이게 나왔습니다. 2020년에 영업현금이 큰 마이너스 4억 불의 적자에서 2억 5천만 불의 흑자로 돌아서죠. 그렇네요. 영업현금이 선행했습니다. 네. 자, 많이 본 그림인데 잉여현금이 큰 적자에서 흑자로 9천만 불의 흑자로 턴 어라운드를 하죠. 네. 네. 이거 굉장히 연도별 시그널이 좋죠. 아, 그럼 분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주시해야 됩니다. 이런 네. 기업이 미국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자, 분기별로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네. 2021년 올해 1Q, 2Q에 주시하시죠. 네. 1Q, 2Q 영업이익을 보시면 여전히 9천만 불, 9천만 불, 약 1억 불의 적자가 1Q, 2Q에 유지되고 있죠. 네. 연속 적자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분기에 비해서는 작을 수도 있고 그 이전과는 조금 잘 모르겠고요. 자, 올해 1Q, 2Q의 영업현금을 보시죠. 네. 1Q에 어떻게 됐습니까? 1Q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 어라운드 하면서 큰 금액으로 변화했죠. 어라운드 했습니다. 어라운드. 2기 연속, 네. 2분기 연속 영업현금이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예, 잉여현금도 마찬가지로 네. 턴 어라운드 하면서 네. 2기 내내 좋습니다. 근데 요거 저 뭐야 2020년 3분기에 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나 잉여현금 흐름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 과거에 3Q 네. 때. 3Q 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네. 영업현금과 잉여현금을 먼저 볼 지표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 영업이익을 기본으로
이것을 진실적으로 보기 위해 보완하는 지표로서 활용하십시오. 아, 영업이익이 이제 플러스로 전환할 것인가를 미리 알기 위해서 영업활동 예. 현금 흐름이랑 잉여현금을 봐야 된다는 거군요. 예, 예. 아, 이것만 특히, 봐선 안 되고. 예, 2분기 연속인가도 중요한 수치입니다. 아, 그게 중요하군요. 예. 오른편 한번 주가 그래프 보시죠. 네네. 2020년 12월 9일 나스닥이 아니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됐고요. 신규 상장이죠. 네. 2021년 올해 1Q 5월 13일 날 발표하고 주가 발표하고 주가가 드디어 상승하기 아, 시작합니다. 네네. 2Q 실적 발표가 8월 12일 날 이루어졌는데 궁금하죠? 네. 제가 화살표로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네. 한번 계속 빠른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네네. 자, 잠깐 우리가 영업이익에서 영업현금 중에 뭐가 있었길래 네. 그거 한번 봐야죠. 아, 봐야죠. 네, 짧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분기 내내 적자였고요. 영업현금은 흑자인데 여기 중간에 운전자본 변동 보이시나요? 운전자본. 운전자본은 캐시에 네. 가까운 자본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출채권, 재고자산, 뭐 매입채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네. 자, 이것이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급증하게 되죠. 이것은 시그널상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 한 가지 주식 기준, 보상 기준. 주식 보상 비용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현금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주식 보상 비용 한번 주식으로 현금 대신 임직원에게 주식이나 스톡옵션으로 보상해 주는 거죠. 아, 주식 기준 보상 예. 비용이라는 게 예. 아, 임직원들한테 주식으로 뭐 스톡옵션 주고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현금으로 아. 나가질 않습니다. 아. 자, 2020년 반기 6개월 기준인데요. 이 네. 금액이 2억 3천만 불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전 계약에 의해서 임원과 회사 간의 계약에 의해서 주식 보상, 스톡옵션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게 향후 성장을 위한 현금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고요. 네, 이게 네, 급증한다는 네. 것은 내부 경영자가 그만큼 기업의 미래를 확신하는 경우가 되겠죠. 아, 내부 직원들한테 이건 주는 거니까. 예, 이런 것들이 현금을 좋게 한다면 분명히 좋은 시그널이다. 네, 자, 네, 한 네.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이 손실 기업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캐시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캐시 유동성을 보시면 2021년 올해 반기 기준으로 네. 캐시가 전체 61억 불 자산 중에 캐시가 33억 불, 네. 현금이 무려 54%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전체 자기 자산 중에 현금이 54%라고요? 현금만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거는? 예, 전체 재산 중에 현금 54%를 가진 경우는 저는 저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어떤 경우도 로스를 감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 아, 혹시 이게 저 그런 건 아닙니까? 이게 이제 예. 여기 회사가 도대시가 배달을 해주는 회사잖아요. 예, 배달해주는 회사니까 예를 들면 고객들이 낸 돈은 들어왔고 예. 이 돈 중에 그 식당에 줘야 될 돈은 아직 안 줬고 그렇죠. 시간차가 생길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회사의 특성상 현금이 이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플랫폼 기업들이 그런 네. 검색이라든가 현금이 구글. 정프로 맞습니까? 캐시가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맞은 것부터 예. 일단 칭찬을 좀 두 분 해주셨으면 예, 어떨까 싶은데. 정확한 부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칭찬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래서 현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천재 예. 소리 듣죠. 예, 예. 예. 천재 같은 질문은 한 번씩 해요. 아이고, 맞습니다. 정부도 잘하지. 네. 네. 그게 미국의 판 기업의 특징입니다. 아, 현금이 많은 게? 현금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아, 그래요? 예. 더구나 여기에 그 마켓러블 세큐리티즈라고 네? 시장성 단기 증권이 있는데 이건 언제든지 주식을 사고 팔아서 현금화 할 수 있는 게 13억 불로 무려 22%를 차지하죠. 합치면 총 자산의 76%가 당장 내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기업의 재산의 네. 76%가 언제든지 네. 현금 지급이 가능한 그런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자, 이건 좋은 시그널을 내는 거죠. 예, 굉장히 우수한 재정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건 도어대시만의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턴어라운드 예상 기업도 이런 추가적인 종목 내용들이 있다. 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도어대시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금년 3분기 실적 발표를 와칭해야 되는데 네. 과거의 이 일봉을 한번 잠깐 볼게요. 올해 1Q에 5월 13일 날 클로징 이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클로징 이후에 크게 급등합니다. 이것이 꾸준히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을 볼 수 있죠. 와, 좋겠다. 영업현금의 흑자 전환, 진실적이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2021년 2Q 올해 8월 12일 날 클로징 이후에 발표를 했죠. 이 이후에 주가가 우리는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것이 2분기 연속 영업현금과 잉여현금의 흑자의 큰 금액을 보여줌으로써 진짜 실적은 괜찮다. 다만 영업 적자이다. 이 점만 단점이죠. 자, 이것이 꾸준히 주가가 그 이후로 나왔고 여기 제가 3% 출연한 날 여기 은봉 마감하고 출연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아, 또 올랐어. 예, 올라서 지금 한 7% 정도 상승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급하게 서둘지 않아도 좋다. 뭐냐? 10월달, 11월달에 발표된 금년 3분기 실적에 여러분들도 영업 흑자와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보완적으로 진실적이 분명히 좋은가를 확신하시게 되면 뭔가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 도어대시가 미국 전역에서 잘 해야 하니 뭐 특히 왜 미국 같은 기업은 가끔 보면 뭐 동부에서는 잘하는데 서부에서는 잘하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우버, 리프트 이런 기업들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대도시에서 마켓쉐어가 좀 높은 기업도 있고 아니면 뭐 중서부에서 뭐 높은 기업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예, 우버이츠가 요즘 이제 많이 좀 성장을 했고. 우버이츠였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근데 도어대시 최근에 이제 저희는 뭐 계속 52주 신고가 이런 거를 항상 보다 보니까 도어대시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저께는 이제 우버의 시총을 추월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도어대시가? 네. 우버 넘었어요? 네, 시총을 넘었었어요. 아, 예. 네,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보니까 아, 역시 영업 활동 현금 흐름만 보더라도 네네, 이미 네. 뭐 진작에 샀어도 되는 주식이구나. 예, 충분히 와칭해 볼 가치가 큰. 예. 그렇네요. 예.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살짝 걱정하는 건 어쨌든 미국도 이제 이른바 리오프닝 뭐 이런 거 하고 나면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이제 식당 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많이 더 줄어들고 뭐 제가 미국 안 가봐서 뭐 상황 모르겠습니다만 아 미국 다녀오셨잖아요. 네,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식당 훨씬 더 많이 가면 배달 수요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 네,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리가 배달을 안 시켜 먹어보다가 미국은 피자만 딜리버리 시켰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 뭐 도어대시나 우버이츠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작년 코로나 때 저희 아들한테 야 밥은 제대로 먹고 사냐 했더니 우버이츠 통해 가지고 뭐 치폴레 같은 거 있잖아요 시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런 게 딜리버리가 돼? 배달의 민족 같은 게 미국에도 있는 거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보초병으로 뭐 저도 조금 이렇게 보기는. 사봤는데 아, 네. 그러셨구나. 사봤는데 그 우리나라 이제 이 그 상대적 비교 가치 이걸 보면 좋은데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이 4조 5천억인가 팔렸었잖아요. 독일 기업. 네네네. 5,200만 인구인데 그러면 3억 3천만 인구의 미국 시장 또 미국은 또 잘 되면 세계 시장으로 또 뻗어나갈 수가 있고 그러면 도어대시 같은 기업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배달의 민족이 5조에 팔렸는데 그 팔린 것도 벌써 한 2년 전이잖아요. 네, 그렇게 봐서 좀 저도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턴어라운드가 된지는 몰랐네요. 영업현금 영업현금 현금 기준으로 됐죠. 보면 도어대시 같은 기업들이 근데 오늘 뭐 도어대시가 좋다 이게 아니라 이제 도어대신 지금 이런 흐름을 보이고 주시다. 있으니 이런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기업들을 잘 찾아내면
안정적이면서 꽤 괜찮은 수익을 이제 거둘 수 있다는 게 교수님 말씀이신 거죠? 예, 예. 네.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예, 예. 네, 널려 있다고 하셨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 네. 공통적인 특징, 영업현금과 잉여현금 그리고 조정항목이라는 공통된 네. 특징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네. 재무제표의 몇 가지 지금같이 손실기업의 경우 유동성을 본다는 이런 특징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각 기업마다 또 있습니다. 네네. 뭐 핀테크면 핀테크 기업마다. 그 소소한 부분들은 네. 예, 좀 더 코칭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주식은 그래도 이제 HTS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손쉽게 좀 구할 수 있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 예. 미국 기업들은 뭘 보면 이거 압니까? 미국 기업은 먼저 SEC 파일링이라고 해서 네. 그 사이트 들어가면 모든 재무제표 공시됩니다. 아 공시해요? 아 네. 예, 물론입니다. 우리나라 다트처럼. 아, 네, 그래요? SEC 파일링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SEC 파일링. 네. 그리고 이제 먼저 보여주셔야 될 게 그 네. 기업체의 투자자 정보에 가면 실적 발표 내용들이 있습니다. IR 프레젠테이션. 네네네. 그 내용을 보시면 영업현금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실적 발표했을 때 네. 정보가 상당히 충분히 주어집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내용만 보셔도 네. 바로 당일날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은 우리나라 주식 저 증권 거래하는 그런 HTS에서도 해외 주식들을 또 많이 아마 서비스를 하는 모양입니다. 예, 지금 그렇죠. 이제 댓글 보니까 네, 예. 예, 뭐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국내 대형 증권사들도 다 이런 거 한다고 예. 어렵지 않게 또 확인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예.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사실은 실적 팩트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팩트만 중시해도 여러 가지 사업적인 건 판단하시면 네네네. 훨씬 더 정확하게 가늠이 되지 않나. 아, 그렇습니까? 제가 교수님 오늘 설명 들으면서 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인데 영업현금 흐름이 플러스 나오는 기업만 예. 실적 발표 안 하면 실적 발표만 하면 우리 직원을 시켜가지고 뽑아내라. 예. 단기 순이익, 영업 이익은 마이너스인데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것만 추려서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밑장빼기한 기업들 예. 다 잡아내. 네, 잡아내서 예.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방금 아이디어. 아, 뭐 전문님 예. 같은 이제 프로 전문님까지 뭐 칭찬을 받으려고 아니요. 그러세요. 저는 저 전번에 전문님께서 예. 미국 다녀오셔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이제는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미국 주식은 이제 편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네네네.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뭐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개인 투자자는 좀 더 이런 팩트를 좀 더 철저하게 보면서 동시에 이런 사업적인 뉴스에 대해서 좀 네, 내용들을 그 팩트 기준으로 살펴봐야겠죠. 네네네. 아, 하여튼 뭐 지난주에 이어서 물론 이제 더 길게 보자면 뭐 지난달인가 한번 또 오셨었고 지난주 오셨었고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교수님께 배울 거는 이제 이게 끝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세트가 또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턴 어라운드 될 네? 미국 주식 중에 네. 특히 핀테크 기업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 이 기업들마다 이 턴어라운드 하는 그 실적 내용을 한 번씩 봐야 됩니다. 네네네. 복습도 필요하고 또 그 특이점도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로만 네. 봐서는 네. 조금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그거 가지고 광범위하게 적용하기에는 조금 더 내공을 키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딥하게 하실 게 좀 더 남아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충분한 콘텐츠는 있습니다. 예. 아, 당연히 있으시겠지요. 예. 아 그러면 교수님과 배운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한두 주 정도 저 실전으로 제가 한번 좀 공부를 해보고 교수님이 한 1, 2주에 다시 한번 좀 오셔서 예. 또 추가로 또 공부해야 될 거를 좀 가르침을 주시면 예. 제가 점점 또 미국장에 또 선수가 또 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원래 선수신데요. 제 계좌를 보시면 그런 얘기 못 하실 텐데. 네. 당장 다음 달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라서 예, 제가 네. 아, 교수님이 이렇게 좀 뽑아서 한 10월 둘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좀 오셔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여쭤보려다가 교수님이시잖아요. 그거는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는 거지. 아 그러시군요. 우리가 교수님한테 과제를 네. 드릴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블룸버거가 있어요. 그 불대리라고 한 달에 막 300만 원씩 내. 네. 지금 아직 영업도 못 하는데 비용 그렇게 쓰고 있는데 네.
교수님 저희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뽑아서 네, 뽑아서 네. 교수님께 리포트 냈을 네, 때 리포트 내듯이 네, 예. 괜찮으면 이렇게 다음 또 성적 때. 좀 예. 성적 잘 주시고 네, 몇 개 기업 한번 제가 골라오겠습니다. 네. 저는 그 우리 개인 투자자가 2019년에 그 기준으로 마이너스 99%의 손실입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손실인데 네. 이런 상황에는 사실은 팩트만 조금 더 중시하면 그러한 큰 손실 리스크는 없지 않나 아. 없어 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 워낙 뭐 주식이 변동성이 네. 강하지만 네, 네, 줄 수 있는 네.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런 관점에서 좀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주옥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네. 아, 우리 양대천 교수님과 함께 오늘도 한번 쭉 봐봤고요. 관련해서 우리 저 교수님께서 아마 이 재무제표 좀 쉽게 그래도 초보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책도 아마 제가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 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재무제표 최다 질문 탑 52 요게 이제 있으신 거죠? 예, 네. 이번 신간인데 저도 제목이 너무 길어서 제목을 못 외우고 있습니다. 왜 이러셨을까? 새로운 책이네요. 예전에 예. 재무제표를 보면 뭐 오를 주식이 보인다. 예, 네. 그 책을 냈었고 그 책이 좀 일부 이제 회계적 지식이 좀 부족한 분들이 너무 네. 어렵다 해서 네. 그 내용은 충분히 포함시키면서 쉽게 네. 좀 접근해보는 질문 답변 형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 제목으로 검색하시란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냥 양대천 교수님 검색하시면 만약에 책 필요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목으로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양대천 교수님과 함께 오늘 금요일 저녁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 좀 마련해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중앙대학교 양대천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